안녕하십니까, 토마입니다. 먼저 공유를 실천해 주시는 이지선 교수님과 월미암 장진기님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강연이 아니고 그 토의를 말씀 올려서 영광입니다. 여기는 서울이죠. 영광이 아니고 어느 위주로 해서 편차 물론 있습니다. 여기는 KTX도 다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지방은 힘듭니다. 지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보다 한국의 플랫폼이 장점이 있어요. 한국말이에요, 아이들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감성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니까요. 제가 이거를, PT를 여기 보면 SW170706이라고, BT.LI SW170706이라고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주소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글로벌한 사회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형인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수영 교수님도 미국에 가실 때 뺏기지 말자 라고 하고 가셨는데, 글로벌한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유를 해지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게임 사업이 한국이 잘 되는 이유가 주기적으로 콘텍스나 코엑스에서 공유를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아 이거 아닌데요 하면 바로 돌아서잖아요. 근데 공유를 안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에 초기 때는 쉽게 입문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데, 입문자와 중급자, 고급자들의 격차가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도 이걸 해볼까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위기가 있고 어려워져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기는 쉽지만 씹기는 정말 어려워요. 한국 선생님들은 쉬운 것을 잘 씹어 드시는데, 왜냐면 할머니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려워진 걸좀 쉽게 해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한국 특수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젠더에 왔다 갔다 해요. 기술로, 그 다음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방적인 또 어떤 기존 그런 어젠더에 끌려가는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좀 비껴가면은 어떨까? 라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교육적인 현실에서, 한 가지 또 교육적인 현실.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네, 학교에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이 느려요. 15년 전그 선이에요. 동그라미 로딩 중. 더 짜증이 나는 건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이 로딩 중을 보고 이게 UX, 사용자 환경이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이걸 동그라미 돌면 당장 바꿔. 그래서 이제 칼럼에다 제사 학교라든지 와이파이 제발 학교에 되게 해주세요. 전자신문 넥스트 데일리. 예, 올려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학교 현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로봇하고 우리 옆에, 아까 이진호 교수님께서 말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영어도 로봇을 활용해서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과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비봇을 가지고, 영국의 선생님들이, 또 남미 선생님들 5년간 계속, 이게 지금 비봇 넥타이인데요. 비봇처럼 생겼죠. 5년간 다른 TTS에서 2,000개 넘는 교구들이 나왔을 텐데 왜 선생님들 비봇이 주춤한가? 쉬워요. 영국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글로벌한 플랫폼. 그 다음에 대시엔닷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물론 한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공유를 안 해서, 지금 늦게 제가 보니까 전 세계 2,000개 학교에서 홍콩 선생님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한 상황에서 살아야 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양 수준, 왜냐하면 이건 교구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아까 이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철학의 문제거든요. 식견만 있으면 어떤 교구력은 활용을 할수 있어요. 이건 이제 칼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조봇을 활용해서 2014년부터 나오는 이제 이복하는, 희한하게 이제 다 외국 거죠. 우리 거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훈스토리에서 배웠던 럭스로봇가, 아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자원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아이들한테 모듈 한 개씩 주려고요. 그러면 30, 20명의 아이들이 각자 그 모듈이 돼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아까 최덕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의 눈이 로봇을 활용하면 바꿔지더라고요. 장진기님도 공유해 주셨듯이 가상의 시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새로운 존재가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와, 뭐지? 아이들이 100%다 참여하더라고요. 개인화 교육이 돼요. 어댑티브 러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로봇은 짜증을 내죠. 저도 어제 애기 받아쓰기 가르쳤는데 짜증이
근데 로봇은 짜증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요. 활동사항 여기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로봇을 활용한, 어차피 세계가 이렇게 온다면, 미래를 준비한다면, 로봇을 활용하는 교육들이 한국에 더 많이 펼쳐지고, 또 페리스나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로봇 활용 교육을 펼쳐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올라오는 선생님들도 같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